충북 곳곳이 폐기물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투기자들을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쓰곤 있지만 수법이 워낙 은밀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땅을 빌려준 토지주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촬영한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산 중턱까지 쌓여 있고 산업 폐기물과 공장 폐기물 등 모두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까지 설치해 놓는 등 업자의 계획적인 투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져 있던 폐기물들은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치운 사람은 업자들이 아니라 청주시였습니다.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 보니 업자들을 대신해 폐기물을 치운 건데 청주시는 처리 비용 12억 원을 행위자뿐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똑같이 부과했습니다. 폐기물 투기에 땅을 빌려준 토지주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된 토지주는 당시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토지주가 이걸 책임을 갖다가 나중에 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청주시는 관련자 모두가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 원칙이라며 토지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빌려줬다고 이제 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뭐 주기적으로 현장을 가셔가지고 어떤 건지를 하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에서 벌어진 8건의 폐기물 투기 중 5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청주 가덕면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